것도 나쁜 건 아닌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쳐야 할 당점이 이 빨간 점이에요. 여기를 쳐서 Q 끝을, 흰 공을 여기 쳐서 이 Q 끝이 여기를 향하도록 치면 중심보다는 살짝 왼쪽이니까 내가 원하는 두께가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지진 않아요. 좀 연습이 필요해요. 신공에 내가 원하는 당점을 정확하게 치면서도 마무리가 이 신, 빨간 공의 신점을 향해서 탁 이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을 직접 때려버리면 잘 안 돼요.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옆에 줄이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내가 실제로 공을 치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반듯하게 요 선에 맞춰서 반듯하게 내미는 연습을 몇 번 하면 좋은데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반듯하게 내밀어 치는지. 여기까지 내밀어야 반듯한지 안 한지 알 거예요. 여기까지 내밀어야 그래도 좀 짧죠.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 왜 짧으냐면, 보세요. 지금, 요렇게 했을 때가 공이 닿는 순간인데, 이미 팔꿈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공을 때리는 이 임팩트 순간에 팔의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딱 되는 게 자기한테 적당한 이 거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얘가 이 높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나는 흰공의 중심보다 높은 곳을 쳐야 되는데 마무리가 된 것은 이렇게 낮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다시 이동시켜 보면 여기를 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당점이 낮은 거예요. 당점이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쿼트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얇게 맞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초구는 바닥 당점으로 치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중심보다 높은 당점으로 치는 게 프로선수들이 공략 걸리거든요. 이게 뭐냐 중심이 여기라면 중단 높이가 여기라면 중단보다 조금 높은 여기를 쳐서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 선생님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낮게 친 거거든요. 그러면 길게 빠질 확률도 높아지고 얇게 맞을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옆에다가 먼저 중단보다 높은 당점을 이렇게 유지해서 마무리가 이렇게 중단보다 살짝 높도록 이 연습을 한 세 번 정도 해보세요. 근데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금 짧죠? 네. 의미는 여기까지인데, 좀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까지 내밀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통 뭐 밀어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여기까지 내밀어야 되냐면, 이 허공에다 이렇게 내밀었을 때 여기까지 내밀었을 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을 직접 치면 공은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충격이 가해진다고 그래요. 공을 딱 치는 순간 내 손에 충격 때문에 실제로 공을 허공에다 여기까지 밀어치는 연습을 했다면 실제로 공을 치면 이거 반대께 못 밀어요. 그래서 허공에다 연습할 때는 쭉쭉 밀어는 이렇게 길게 하는 연습을 해야 실제로 공을 쳤을 때 요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밀어쳐야 되느냐? 4구는 밀어칠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공이, 내 공이 이도 거리가 짧잖아요. 그냥 톡톡 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3쿠션은 적어도 1, 2, 3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3쿠션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다음 공이 어려워요. 왜냐면 어떻게 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대치가 있다면
그냥 적절한 힘으로 득점이 되면 다음 배치도 그냥 원만하게 내 예상 범위 안에서 쓰는데, 세게 쳐버리면 공들이 너무 돌아다닌다면서 쓰는 배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적은 힘으로 득점을 시키는 게 다음 배치도 유리하고 효율이 높죠. 그러면 얘 이 내 공 흰 공을 힘을 적게 들이고 많이 둘러다니게 하는 방법은 밀어치는 방법이에요. 땅 때려치면 때려친다는 게 빠르고 짧게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는 것과 이렇게 밀어주는 것과 얘 이 공이 굴러가는 거리가 어느 게 더 밀리겠어요? 더 멀겠어요. 밀어주는 게 멀겠죠. 왜냐하면 이만큼 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내가 에너지를 더 실어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때려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치는 게 내 공이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살살 친 것 같은데 충분히 굴러가서 맞아주고 다음 배치도 원만하게 그냥 대체적으로 원만해요. 그래서 이 밀어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초구를 칠 때는 중단보다 높은 단점 유지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허공에다가 반듯하게 치는 자세를 유지해서 좋은 자세로 허공에다 치는 연습을 하고 한번 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시오. 일찍까지 없었네요. 뭐 11시 반 가렸는데. <웃음> 나쁠 것 같지만 지금 되게 두껍게 맞았죠? 근데도 득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 초구는 얇게 맞으면 히스거나 길게 빠져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없는데 두껍게 겨냥해서 치다가 보면 이렇게 의외로 너무 두껍게 맞았어도 득점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구 칠 때 가장 안 좋은 게 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꺼운 실수가 일으켜야지 얇은 실수를 일으키면 초구는 꽝이에요.